여기 또 전통시장 안에 또 용이약초가게 옆에는요. 이게 뭐예요? 그거 다래순이요. 아, 살릴 다래순. 거예요. 이게 약간 애매 아니고. 이거 혼잎하고 약간 이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맞아요. 화살나무 잎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거 다래순인데요. 다래순이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아주 깊은 계곡에 자라잖아요, 이게. 예. 요건 뭔가요, 요거요? 명이나물이요. 아, 명이나물? 이것도 산에 거. 직접 여기 예. 산에. 이거는 하나하나 따서 이건 안 불어. 많이 불도 안 해. 아, 그래요? 요거는 산에 가니까 예. 두릅이라고 요거 있더라. 이번 서리에 다 예. 꼬랑꼬랑 해져가지고. 예. 지금 영어로 쥐알탱이만큼 따오셨네요. 예. 쥐알탱이만큼. 한 주먹 따시네. 그래도 요거 따려면은. 예, 산을 몇 바퀴 돌아야 되는데요. 다래순 많이 따오셨고요. 여기 또. 예, 명이나물. 이게 산마늘인데요. 좋아요. 예, 요게 저기 고기 싸 먹으면 그냥 최고죠. 와, 여기 또 야, 저는 요게 다슬기만 보면 그냥 군침이. 와, 요건 진짜 포종이네. 예.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오리지널 토종고등. 아, 진짜 그러네요. 작아서 볼품은 없어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토종고등은 원래 이래요. 와, 맞아. 이렇게 시커멓고 예, 반질반질. 예. 제가 차이를 알려 드릴게요. 얘가 좀 예, 크긴 한데. 예. 얘는 우리나라 말고 외국 저기 뿌린 거예요. 네, 뿌린 거죠. 이제 종패 뿌린 거고. 뭘 같은 이게 무주에서 잡아온 건데요. 보세요. 예. 틀리죠? 아, 간질이네, 간질이 있죠. 예. 나중에 사실 때요, 이거 보고 사세요. 어디 가갖고, 아이고, 토종고등이에요. 이런 거 속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토종고등. 우리 고등은 적어요. 적고. 기본적으로 작고, 이렇게 뺀질. 간질반질, 맨들맨들해. 예. 이거보다 간질이라고. 예, 간질. 예, 시커멓고. 이거는 귀해요. 네, 맞아요. 귀해. 요거 이제. 계곡 같은데. 예, 깨끗한 예, 물에. 아주 넓은 넓은 데가가 아니라 계곡 데가에서 예, 계곡에서 나와요, 이런 거는. 요건 단가가 틀린가요? 이건 얼마? 틀리죠. 요건 얼마예요? 토종고등은 3만 원이요. 아, 요건 한컵한 한 저기 1kg. 아, 1kg에 3만 원이요? 내가 한 그릇에 3만 원 떼돈 벌었지. 아, 요것은요. 여기. 근데 크네. 이거는 예. 대신에 얘네들은 딴 건 모르겠고요. 크기로 맛 먹어요. 예, 예. 자, 보세요. 자, 크기를 비교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예. 짠. 얘 가운데 거좀 크고 예. 옆에 거 작고요. 근데 얘도 아무리 외래 좀 까실이라고 해도 이렇게 큰 거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보세요. 아. 이거 1년에 몇 번 못 잡아요, 이런 예. 것은.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요거 다 이제 종패를 이게 알이 네, 냇가에 다 뿌려서 이게 큰 거죠, 이게 다. 근데 좋은 거는 있어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예. 그래도 약간 상국화가 되는가? 예. 처음에는 새카맣게 두꺼웠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좀 색깔도 노래졌어요. 아. 노래지고 껍데기도 많이 얇아졌어요. 아, 이게 이제 노랗죠. 저기가 노래. 이게 이제 자연에 동화돼서 예. 동화돼서 한국화가 되는가 본데. 약간 노래 처음엔 원래 한 새카맣거든요. 엄청 우둘투둘 우둘투라고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조금 한국화가 됐는가? 아, 그랬군요. 많이 안 그래. 그리고 노랗고. 와. 그리고 많이 그 깨끗해졌어요. 부종이. 이게 순응하고 또 진화되어서 한국화가 된 거. 한번 해먹어봤는데 네. 맛이 또 좋더라고. 네, 맛이 좋죠. 좋더라고요. 이제 요게 지금 다 시중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이 다슬기가 바로 다 이거예요. 이거고. 저희 집은 작은 거 없어요. 다 치고 네. 작은 것도 다 빼요. 아, 그렇게? 이렇게 싹 작은 빼놓고 네, 다 쳐져. 공감을 짓게 말아야 되니까. 오늘 큰 대짜리 고등하고 중간짜리 고등 그것도 보세요. 자연산 다슬기. 이야, 이게 토종 다슬기 어디서 나와? 진짜 크네. 그냥 엄지손가락 맞네요. 예, 네, 맞아요. 진짜로 이렇게 하면은 다슬기고 네. 네. 어느 때 잡으야 커요? 어느 때 잡는 게 크는 게 아니라요. 시기상 시기상은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아, 지금이요? 네, 한 달 중에 그러니까 한 달 중에 초, 네, 중. 지금 4월 달 중. 아, 요건 진짜 토종 따지기입니다. 토종. 물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지금이 원래는 제일 좋아요. 양성으로. 무주 산골 깊은 골짜기에 사는 토종 따지기인데요. 이건 키로에 3만 원이라고요. 정말. 귀한 다슬기. 오늘 다슬기 잘 구경했습니다. 오늘 예. 이거 새 속구리 다 파세요. 많이 네. 파는 거예요. 예, 많이 파십시오. 다 팔겠습니다. 네네. 네.